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애니메이션을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잘 알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우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슬라이드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하나씩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두 번째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넣어볼게요. 자, 2010에서 우선 해보겠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지기, 나타나기를, 아이고, 지금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네요. 애니메이션 창을 지금 들어있는 걸다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나타나기를 넣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클릭하면 나타나는 걸로 되겠죠? 클릭할 때 나타나는 걸로 됐는데, 여기서, 타이밍인가? 타이밍에 가보면요. 효과 있군요. 효과에 가면 애니메이션 후에 흐리게 함이라고 있어요. 다음 클릭 시 숨기가 있고 애니메이션 후 숨기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후 숨기를 하게 되면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죠. 다음 클릭 때 숨기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시행해 볼게요. 자, 이것을 그 슬라이드 쇼한 다음에 클릭하면 나타났죠? 다음 클릭하면 숨겨집니다. 간단하죠? 이것을 나타나기 애니메이션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 추가를 해서 아까처럼 하지 않고 효과 옵션에서 디폴트 값이 이제 이거거든요. 흐리기 안함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더 클릭해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이것을 잡고 애니메이션 추가를 해서 끝내기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에 두 개의 애니메이션 들어가야 되죠? 역시 효과는 비슷합니다. 나타났다가 한번더 클릭하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복잡해져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 한번 넣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2010에 있는 애니메이션 복사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Shift F5,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요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가 나타났다가 하나가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이 방법보다는 없앤 다음에 처음에 했던 방법처럼 효과 옵션에서 애니메이션 후에 다음 클릭 숨기기를 하고요. 확인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후 이렇게 하게 되면 Shift F5에서 나타났다가 숨기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애니메이션을 복사해서 여기 갖다 넣게 되면요 똑같이 되는 거죠. Shift F5를 해서 나타났다가 다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클릭이 숨겨지면서 동시에 두 번째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숨겨지고요. 요게 생각보다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도움이 돼요. 필요할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하나의 애니메이션은 바로 숨기기를 하게 되면 훨씬 애니메이션이 단순해집니다. 이것은 역시 2007에도 있어요. 똑같은 방법을 하게 됩니다. 역시 근데 약간 모양이 다르죠. 애니메이션에서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네, 가서 효과 적용해서 나타나기를 넣고 여기서 효과 옵션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흐리기 안함, 다음 클릭 숨기기 이렇게 하죠. 대신에 이제 2007에서는 애니메이션 복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림인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그대로 Ctrl D 해서 여기서 이제 그림 바꾸기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그림을 그대로 넣은 다음에 그림을 바꿔주면 사실은 애니메이션 복사랑 거의 비슷해지죠. 뭐 어쨌든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르죠. 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애니메이션 두 개를 겹치는 방법이나 효과 옵션에서 애니메이션 후에 숨기는 방법이나 아, 숨기 클릭